아, 이거 뭐 마돈나님 이제 계속 보라가 되면서 이분이 너무 활기찬데요 오늘. 지금 아직 장비도 안 바꾸셨는데 장사만 지금 막 하신 거지 바뀐 건 없죠 아직 장비가 그죠? 예, 아니 지금 바뀐 건 없어요 지금 장비가 지금 이거 자 아 이게 예 바뀐 건 없는데 지금 굉장히 예전과 다른 지금 모습인데요. 아 지금 장비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큰 투자를 하셨고 다시 처음에 이제 지원이 쏟아졌죠. 버프까지 지금 아까 그 4단 거기 배틀까지 받고 좀 계셨던데, 지금은 이제 지원이 일단 끊겼어요. 지원이 끊기고 이제 버프는 이제 피방 버프 상태시고요. 일단 피방 버프로 좀 버티기는 어렵죠. 이분 지금 최대 화력인데요. 다크셋이고요. 공수 더군다나 그 스킬 타이밍 한방 치면 이게 버티기가 어렵죠. 예, 근데도 어떤 거죠? 의욕과 컨트롤 지금 많이 지금 드셨어요. 전처럼 좀 뚝뚝 끊어지고 좀 하지 않고요. 컨트롤 자체가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하이드까지. 예, 물론 뭐 이진 제조를 상대로 한 아까 교전이었지만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이게 어쩌면 어제 부활을 기다리다가 잠드셔가지고 그동안에 피로가 좀 풀린 상태라 어떤 그런 컨트롤이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요. 그거는 좀 확인을 못하지만 어쨌든 많이 달라지셨고요. 지금 제조제비 분들끼리도 아마 속으로 쑥덕쑥덕 이러고 계실 거예요. 심장동맥인가 형님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. 자, 이 성님도 굉장히 놀랬죠 아까 공격당하고. 야, 사실 한 방에 죽는 캐릭인데 공격하니까 좀 많이 놀랬죠 아까 갑자기 그냥 몸짓하고 저 공격을 한동안 못했죠 성님도. 예, 굉장히 놀랄 정도로.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죠. 상대방 허를 찔러서. 예? 예, 바로 대응을 못하게 하는 자체가 어떤 전술적인 면에서는 큰 의미를 갖고 있죠. 예. 허를 찌르는 거죠. 완전히 사람 심리적인 맹점을 좀 찔러서 들어가니까 스톡님도 이제 당황. 대신 그 화력이 좀 딸려가지고 그때 아마 그 잡았으면은 뭐 이거 큰 사건이죠. 글썽.